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목사님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 발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먹고 회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쳐본 적 있어요? 아니면 아파본 적 있어요? 너무 아파서 이렇게 누워서 있어야 되고 걷지도 못하고 밥도 맛이 없고 그런 적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이야기에도 그렇게 아픈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어느 저수지를 지나가게 되셨는데 그 저수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목사님처럼 다리 다쳐서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 요즘 목사님 이렇게 이런 거 막 하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사님처럼 막 쩔뚝거려서 걷기 불편한 사람, 아예 발을 쓰지 못해서 누워 있는 사람, 막 어느 한쪽 몸이 이렇게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 움직여서 이렇게 뻣뻣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저수지에 많이 있었어요. 거기 그렇게 저수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는 그 저수지의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잔잔히 가만히 있다가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일 먼저 그 저수지에 들어가면 병이 치료된다는 조금은 이상한 미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38년 동안이나 아파하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병이 낫기를 바라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를 저수지에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그 사람에게 치료해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병이 나아서 그 사람이 자기가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걸어갔어요. 그 기적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자리를 들고 어디를 이렇게 걸어가는 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안식일은 주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그때 이 안식일에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예배해야 돼요. 지난주 기억나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서 안식일에 막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처럼 우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던 일, 자기가 열심히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날은 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학생이니까, 우리는 어린이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공부는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다른 것을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쉬면서 뭘 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38년 된 병자, 저수지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은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저수지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기 그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누가 옮겨줘야 되는데 옮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38년 동안이나 혼자 아주 외롭게 이렇게 혼자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특히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더 많이 생각하고 예배도 드리면서 생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좋은 날을 안식일에 보내시기를 바라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싫다. 쟤는 정말 싫어.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래도 너무 싫어서 다 멀리하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외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좀 미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사랑을 베풀면서 안식일엔 더 풍성하게 그 사랑 속에서 지내시기를 바라요.